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고향의 진실 13가지! 어떤 진실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고양이는 입을 사용해서 냄새를 맡는다. 고양이 입안에는 후각을 자극하는 섭이골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를 잘 맡기 위해 입을 크게 벌립니다. 두 번째, 고양이는 단맛을 느끼지 못한다. 고양이가 단맛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단맛을 감지하는 수용체 유전자가 고양이에게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 고양이가 육식동물이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세 번째, 고양이는 단기 기억력이 좋다. 사람의 단기 기억은 대략 30초. 그에 반해 고양이의 단기 기억력은 인간의 20배인 10분 이상입니다. 네 번째, 고양이는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나다. 공간이나 위치를 감각을 통해 파악하는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납니다. 테이블, 선반, 장롱 등 높은 곳을 이미 기억해두고 안전하게 뛰어 오릅니다. 다섯 번째, 고양이는 사실 우유와 생선을 좋아하지 않는다. 날 생선이나 등 푸른 생선을 조심히 먹여야 하고 우유를 줄 때는 전용 우유를 따로 준비해 먹여야 합니다. 여섯 번째, 고양이 울음소리에는 비밀이 있다. 배고프거나 짜증, 흥분 상태일 수도 있지만 과한 울음소리를 낸다면 치매, 고혈압, 갑상선 기능 이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고양이의 콩팥은 바닷물도 걸러낸다. 고양이의 콩팥은 소금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먹어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고양이 털은 전기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 에디슨의 라이벌이던 니콜라 테슬라는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 털에 일어난 정전기를 보고 영감을 받아 전기를 발견했습니다. 아홉 번째, 고양이와 돌고래는 친구다. 이론적으로 고양이는 돌고래의 울음소리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열 번째, 고양이는 잠꾸러기이다. 배가 고프지 않다는 전제 조건 하에 성인 고양이는 24시간 이상 잠만 잘 수 있습니다. 열한 번째, 고양이의 앞발은 모든 걸 기억한다. 앞발은 극도로 민감하여 한 번 만진 것에 대해 모든 정보를 기억합니다. 열두 번째, 고양이는 인간을 많이 살려줬다. 쥐를 잡음으로써 쥐가 옮기는 병을 예방하여 지금까지 최소 1억만 명 이상의 인류를 구했습니다. 열세 번째, 고양이는 동물 중에 제일 깨끗하다. 밥 먹고 노는 시간 이외에는 항상 자신의 몸을 닦습니다. 고양이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고 약간 무서워하는 편이긴 한데 오늘 이 사실들을 보고 되게 예쁜 아이구나, 신기한 동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그 이론적으로 돌고래랑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정말 신기하고 진짜 될까 한번 보고 싶어요. 어렸을 때 길고양이한테 네. 우유를 준 적이 있는데 그냥 우유를 주면 안 좋네요. 네. 근데 몰랐어요. 만화나 이런 데서 고양이들이 우유 많이 먹으니까. 오늘은 고양이에 대한 진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의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